우와, 방금 이거 들으셨나요? 그런데 제가 정국님의 단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안녕. 자, 오늘 볼 영상은 정국님의 Still With You입니다. 네, 오늘 그 이 노래는 정국님이 작곡을 스스로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뭐 댓글에 그렇게 써 있었긴 했는데 한번 오늘 정국님의 보컬 분석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이 정국님 원래 벌스 하실 때 그냥 좀 낮은 음으로 좀 편하게 내시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 벌스 때는 엄청 띄어져 있고 엄청 가벼운 소리가 많이 나네요. 오, 노래 너무 좋다. 와, 오, 세련됐어. 근데 이거 지금 이 부분들 있잖아요, 이 전주 부분들. 근데 이 부분들도 정국님이 다 작곡을 하신 건가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와, 씨. 와, 이 궁금한데 이 부분이? 클래시컬하다 약간. 지금 방금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성대가 이제 성대 접지가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소리를 쓰게 되면 약간 좀 세련된 느낌을 가미를 많이 할 수 있게 돼요. 약간 외국 팝 가수들을 보면은 이 소리를 쓰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 와, 너무 잘한다. 언제쯤일까 다시 할 때 정국님이 정말 섬세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언제쯤일까 다시에서 그 다시가 그냥 다시가 아닌 느낌을 넣었어요. 정국님만의 특유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리듬을 살려주는 그런 발음들,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살려주시고 계세요 지금. 아, 정국님은 가성이 너무 예뻐요. 그냥 이 사람은 타고났어, 가성은. 진짜 가성, 사람들이 이 사람의 가성을 들었을 때 뭔가 이 간질간질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똑같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분의 가성은 국보급입니다. 아우, 간지러워. 아우, 좋아. 어우, 너무 세련됐다, 음악이. 우와, 방금 이거 들으셨나요? 저 다리 외로워 보여서 에서 보 여서가 거의 버려지는 느낌이에요. 다시 들어보세요. 거의 음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감정의 요소인 하나입니다. 보통 가수들이 정말 노래를 잘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좀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 정국님이 저 다리 외로워 보까지는 이제 소리가 좀 깔끔하게 나왔죠. 근데 여서는 거의 소리가 나올 듯 안 나올 듯 숨만 나온 것 같은 소리가 나왔어요. 이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음을 버렸다라고 해요. 음을 버리게 되면
한숨과 같은, 약간 탄식하는 것 같은 뭔가 그런 감정을 내비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스킬입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정국님이 진성과 가성의 갭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진성에서는 약간 높은 위치로 음을 쓰고 있고 가성에서는 어느 정도 낮은 위치에서 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무엇이냐? 진성에서 위치를 올리면 음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소리가 얇아지는 느낌인 거죠. 가성에서 위치를 조금 내리면 어느 정도 갭이 맞아지겠죠. 가성에서 위치를 조금 내리면 소리가 살짝 가성에서는 두꺼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진성과 가성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건데, 이 그걸 진짜 정말 잘하세요. 이거는 이것 또한 국보급이 아닌가. 진짜 저이 끄듬 처리 되게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 끄듬 처리, 아, 한 다음에, 하는 그 끄듬 처리가 있거든요. 남자가 여자한테, 아니, 왜 자꾸 떠나가려고 하냐. 아, 진짜 슬프다. 힝,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끄듬 처리가 너무 듣기가 좋아요, 지금. 지금 귀가 너무 간지럽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요. 음악 천재다, 이거는. 아, 진짜 잘 만들었다. 아니, 이런 음악적 요소들 있잖아요. 약간, 그냥 생 목소리가 아니라 효과 입혀가지고 이런 거 하는 것도 정국님이 다 하신 건가요, 혹시? 정국님의 아이디어이신 건가요? 아니, 너무 섬세하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서로 발걸음이 안 맞을 수도 있지, 뭐. 와. 와, 진짜 잘한다. 그런데 제가 정국님의 단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꼬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단점입니다. 이 타겟층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너무 모두를 꼬시고 있잖아. 네, 무튼 아, 네, 아무 소리 해봤고요. 아무튼 오늘도 좋은 영상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